이제 중2 겨울 방학. 네. 서장 선수 인생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뭘 하다가 고관절이 빠지게 됩니까? 그게 수영장에서 미끄러졌나요? 고관절이 정확히 어디 부위입니까? 이쪽 치골인데. 근데 그게 이 정신을 집중하고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하면 잘 안 다치죠. 놀다가 다쳐요.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다쳐요. 아픈데 왜요? 아니 아프고 운동을 이제 못 하게 된 거예요. 한 석 달을. 명목은 재활인데 이제 수영장 가서 이제 석 달 동안 논 거죠. 명목은 재활인데요. 사실상 감독님도 선수 고관절 빠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렇죠. 뭐 그 네. 정도로 존재감 없었으니까. 선생님 고관절. 네. 그냥 그랬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석 달 지나서 나왔는데 그 저희 선배나 친구들이 상당히 저를 낯설어하는 거예요. 어? 장훈이 맞냐라고 할 정도로. 키가 한 3-4cm가 큰 거예요. 3개월 만에? 네, 3개월 만에. 와. 근데 그게 원래 한창 성장기에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쉬게 되면 애들이 이렇게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많이, 갑자기 많이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커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언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13cm가 커가지고 돌아왔더니 네. 그때 당시 키가 몇이었습니까? 197 정도 됐어요. 중3? 네, 중3 때. 우와! 거의 대박이죠. 근데. 지금 다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중3. 아니, 저희 감독님은 진짜 완전 흥분하셨어요. 그때. 예. 무슨 신감이 있니? 네. 신세훈이가.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어디 대회를 출전하면 이 팜플렛이라고 그러나요? 그. 프로필 같은 거 이제. 네, 프로필. 예. 저희 감독님이 흥분하셔서 키를 2m2라고. 왜냐면 아니 왜냐면 농구 선수는 이제 원래 신발을 신고 이제 키를 재는 게 아주 흔한 일이거든요. 농구화를 신고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돼가지고 와. 이제 중3이 됐는데 농구가 이렇게 쉬웠는지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키가 커지다 보니까 원래 상대방 선수가 나보다 컸던 애들이고 힘도 나보다 세고 이러니까 그것도 기술까지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근데 갑자기 키가 걔들보다 내가 10cm가 더 커졌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중학교에서는 일단 그 정도 크면 예. 방법이 없어요. 골등 때 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갖고. 딱 예. 그냥 무전지에서 에이스로 거듭나는 겁니까 그냥? 완전 에이스가 된 거예요. 완전 에이스. 그냥 에이스가 아니라 예. 그때 처음에 딱 대회를 한번 나갔다 왔는데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제 인생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신문에 딱 나왔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신문에 나오다니. 제가 그것도 농구를 해가지고 신문에 나온다. 너무 신기했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유망주. 진짜 100년에 하나 나온 애 만에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부터 너무 바빠졌죠. 되게 할 일이 없었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현진영 선수는 혼자 심심했겠어요? 아니요. 근데 여기서 걔도 또 반전이 돼요. 걔는 살이 쫙 빠져요. 키로 간 거예요? 그 걔는 살이 쫙 빠지면서 키도 컸어요. 힘이 원래 좋은 아이인데 살쪘던 사람이 살이 쫙 빠지면 쓰는 힘이 달라져요. 미첩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랑 걔랑 갑자기 둘이 완전히 에이스가 돼가지고. 야, 미운 놈 새끼에서 바로 에이스로. 너무 존경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죠. 그 휘문 중학교에 가면 아주 키 큰 애도 있고 힘센 애도 있고 뭐 이랬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소문이 났죠.